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기업화되고 있다. 대형마트, 식당, 미용실, 심지어 목욕탕까지 모든 것이 대형화 추세. 반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는 룸사롱도 기업. 국내 최초 룸사롱 주식회사 설립. 1호점에 이어 2호점 오픈. 그리고 3호 체인점까지. 아가씨 100명 이상 한식 대기. 직원만 해도 수백 명. 상상을 초월한 블록버스터급 규모. 룸사롱 주식회사의 실체. 여름 휴가 특집 기쁜 밤 초이스 1.0. 룸사롱 주식회사 다섯 마담들과 함께한 솔직하고 화끈한 수다. 지금 그 주인공들을 모십니다. 첫 번째 마담입니다. 이보다 더 상큼할 순 없다. 아하. 보라킨 윤희 씨. 아, 윤희. 야, 좋아. 자, 남긴겨루스타.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보라킨. 감사합니다. 오, 야, 그래요. 자, 두 번째 마담. 이보다 더 넉넉할 순 없다. 허벅지 한나. 허벅지 한나. 벅지. 벅지 한나. 벅지 한나. 벅지 한나. 벅지 한나. 벅지 한나. 자, 세 번째 마담입니다. 이보다도 도도할 순 없다. 2호점 모델 영주 씨. 야, 아, 나오시죠. 예, 아유, 영주예요. 반갑습니다. 아~ 예, 예. 탭을 많이 드시고요. 예. 자, 세 번째 마, 네 번째 마담입니다. 자, 이보다도 새침할 순 없다. 1호점 까칠한 니나 씨. 아, 까칠. 어, 치리 치리 까칠. 밟고 오세요, 진짜. 진짜 밟아도 돼요. 아, 원단이 굉장히 까칠해 보이네요. 니나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받아가시는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마담입니다. 네. 이보다 더 깜찍할 순 없다. 일산 흑장미. 흑장미. 흑장미야. 일산 흑장미요? 야, 모시조개 같은데. 야, 뭐야? 좋아, 좋아, 좋아. 자, 한 분 한 분 그 경력과 함께 그 명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칭 보라킨입니다. 예. 어, 무슨 뜻이죠? 가게 이름이 보라로 시작하는 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보라를 보라 따서 예, 아~ 자칭 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허벅지. 어이, 정말 그 허벅지가 그 어이.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마담 일하고 있고요. 네. 예, 저는 지금 4년 됐습니다. 4년. 많이 드셨네. 이름에 대해서는 굳이 그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네, 네, 네.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저번 지금 제가 허벅지나 보톡스 한번 맞춰주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 그 2호점 모델 영주 씨. 피곤하신가 봐요, 지금. 아, 지금 말씀하시기가. 영주 씨. 아, 좀 수화로 해주세요. 수화로 괜찮으니까요. 네. 말 시키지 마세요. 네? 오~ 말 시키지 마세요. 아, 영주 씨가 야매 왜 오바이트가 쓸리세요? 네. 왜요? 옆에 있으니까. 제가요? 아, 제가 오바이트가 쏠리게 생겼나 봐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행자분이. 아, 영주 씨 너무 혹시 좋아. 이상형이 김창렬 씨 스타일이세요? 영주 씨 아니죠 그건? 맞아요. 아~ 그래서 울렁거린다는 얘기였구나. 아~ 네, 우리 그 1호 좀 까칠려. 리나 씨, yeah.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오, 경력은 얼마나 되죠? 뒤쪽이야. 한 3년. 굉장히 그 뒤쪽으로 생겼. 네, 뒤쪽이 지금 말씀도 이렇게 종류가 잘하시고 방송하시고. 이 브레인이에요. 누가 까칠하네요, 진짜. 아, 브레인이에요? 브레인이에요. 제 사장님이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우리 일산 흑장미. 안녕하세요. 네, 일산에 사는. 일산 흑장미고요. 예. 2호점에서 마담하고 있습니다. 2호점에서. 네. 어, 1호점, 2호점. 그러니까 가게가 좀 신기한데. 신기한데. 아, 의협이네. 눈사람도 프랜차이즈예요. 체인으로 이렇게 있나봐요. 저... 이 마담도 왜 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뭐. 그래요? 어떤 조건이요? 적당한 지성과 미모 그리고 아, 지성과? 미스코리아 선발대가 아니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요. 네. 정말 예뻐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적당한 네. 외모는 보죠. 아~ 네. 그 외모를 보지 그 않고 적당한 기준이 네.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쏠리지 않게만 생기면 되겠죠. 일단 대포고 씨는 룩타는 못 가겠네요. 저희 사장님이 그래요. 제 밑으로는 다 안 된다고 마담할 수 없다고. 마담도 어느 정도 외모가 중요하다. 아, 우리 리나 씨가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이에요. 얘처럼 후자도 좀 해요. 그러면 네. 지금 일하시면서 남자친구분 애인은 교제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애인이 있으신 분 손 한번 그래요. 그래. 궁금하다. 애인 있는 사람. 아, 리나 씨.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요. 오, 알짜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고객님들이 제 애인이시더라고요. 아, LG이다, LG. 저 같은 표현하세요. 여자 LG. 오! 네. 궁금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이 마담 되려면 굉장히 발이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고객들 전화번호 몇 개까지 저장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예.
제 손에 적어서 얘기해. 저기 지금 모자이크. 가까이 저기요. 영주 씨. 창렬 씨 가까이 가지 마세요. 움직여 아, 예, 들어. 네. 모자이크니까 네. 어때요, 영주 씨? 진짜 모자이크예요? 예.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짜증 날라 그러네. 메이크업. 아니 거기만 풀어드릴게요. 영주 씨, 여기 영주 씨. 영주 씨 너무 이쁘신데 누가 모델카인데? 아니야 모델카면 안 돼. 그래 그래 그래. 하지 마. 오늘 하지 마. 영주 씨가 제일 나. 제일 이뻐. 나간다는데. 이렇게 좋아. 좀 해주시. 아 금단추까지 막았네. 국내 최초 룸사롱 주식회사. 기존 룸사롱 문화와 차별화된 최고급 서비스와 편안함이 공존하는 그곳. 특별한 시스템으로 주목받는 룸사랑 주식회사를 찾아가 본다. 입구부터 남다른 룸사랑 주식회사의 엄청난 규모.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복도는 마치 미로를 찾는 듯하고 하룻밤에 사용되는 물수건만 해도 수천 개. 정말 대단하군요. 여긴 룸사랑 주식회사의 모든 음식이 준비되는 주방. 역시나 바쁜 손놀림들. 더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려면 아이고 정말 다도 없겠죠. 주방뿐만 아니라 이미 냉장고에 한가득 찬 술과 안주들. 이제 엄청난 규모만큼이나 호기심 가득한 그것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 자리는 잡았는데 왠지 허전한 느낌? 저희 가게에서 저녁에 좀 빨리 오시는 분들한테는 식사 제공이 되는데 식사를 먼저 하시고 네, 편하게 노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밥값은 따로 받진 않습니다. 기대하시라 위대한 밥상. 역시 양부터 다르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지는 룸사롱 만찬. 안 먹을게요. 불고기, 생선구이, 갈비, 롤, 최고급 한정식. 이 모든 것이 공짜! 든든하게 빈속 채워주시고 엄마의 성격까지 느껴지는 맛. 에이씨, 나도 저녁 굶었는데.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이젠 주문 받을 시간. 1세트가 35만 원, 2세트가 25만 원, 30세트가 15만 원. 이것만의 특별한 경영 전략 한 가지. 이름하여 세트 프라이스. 먹으면 먹을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고객 만족 서비스. 오빠 일단 초이스를 해드릴 테니까요. 주문 완료. 드디어 초이스의 시간. 먼저 1조 입장. 언니가 그 뒤로 가지 말랬지. 여기 스프라 왜 그래? 그게 있어. 이어서 2조 입장. 1호. 2조 웃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어지는 3조 언니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무한 초이스. 아 형님들 다 기억하시겠어요 이거? 몇 점 맞았어 언니? 시간 관계상 초이스는 여기까지. 각자 파트너가 정해지고 오늘의 초이스 완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즐겨볼까나? 자 영상 주로 어떻게 놀아? 역시 어딜 가나 최고 인기 종목은 왕 게임이네요. 그걸로 해요. 안 돼요, 언니.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라면 이상하잖아. 5만. 오. 닥쳐. 뭐야? 왕은 정해졌고 과연 어떤 벌칙이 주어질까요? 시작. 실망이야. 빨리 봐요. 안 보인다. 어머머머. 벌칙도 끈적해. 너무 느끼하다. 혹은
얼음 달아오르는 분위기. 시원한 얼음 찜질로 식혀주시고. 오이 여기도 여기도 정말 시원시원한 서비스. 게다가 당신을 위한 눈높이 서비스까지. 아니 근데 이 언니는 뭐 하시나? 아, 화장실 다녀온 파트너의 청결까지 챙겨주시는 센스. 아, 정말 언니들 서비스 지대로다. 장르 불문, 활력 충전, 깊은 밤을 향해 달리는 룸사롱 주식회사의 화끈한 쌍쌍 파티. 이히. 어딜 가나 진상은 꼭 있기 마련이지. 만재현 선생도 아닌데 뭐다 아는 데인데 저는 만재현 선생은 즐기면 되죠. 오빠 우리 여기 와서 만져 여기도 만져 이렇게 해야지 잘 웃을 수 있게 하는데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랄까 좀 일단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내는 거 그리고 술을 매일 아침에 내가 이 집에 갔는데 왜 너는 그만큼 안 먹어라고 술을 억지로 매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룸사롱 주식회사 실험 카메라 1탄. 안주 진상에 끊임없는 주문. 실험 시작. 바나나가 없네. 바나나가 없네. 자, 슬슬 바람을 잡아보는데. 과연 반응은? 우와, 바나나가 한 접시 통째로? 아니, 그렇다면 두 번째 시도는? 주문한 안주가 채 없어지기도 전에 또다시 주문을 하는데. 역시 더는 무리겠지요? 하지만 어김없이 조만한 안주가 들어오고. 야, 너 혀생이 달려야겠다 이거. 막무가내로 안주를 시키는 안주 진상의 화려. 그리고 불가능을 모르는 룸사랑 주식회사만의 특별한 안주 서비스. 야, 원래 여기 안주가 지금. 근데 이 안주 값은 이거 다 어쩌나 이거. 원래 다 그렇대. 뭐가 없잖아. 뭐 먹고 싶은 거 계속 시키면은 무한정. 아하! 무한 안주 서비스 역시 공짜라는 사실! 여기서 끝차리다! 서비스 최고거든! 안 시켰네? 이거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음료수가 이게 인기가 좋아요. 한번 드시면 헤어나지 못하십니다. 첫 번째 실험 카메라 결과 안주 진상 배만 불렀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실험 카메라 진상 중에 진상, 스킨십 진상. 과연 언니들의 반응은? 잘 놀네, 예, 제가 스킨십 좋아하고, 제가 스킨십 좋아하고. 일단 자신 있게 시작해 보는데. 빨리로, 빨리로. 그냥 다 여기 자는 거야? 왜 이렇게 떠오르면 만지면서? 왜 이렇게 떠오르면 만지면서? 오히려 분위기를 리드하는 언니. 나 많이 가르쳐 줘야 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진도가? 점점 더 스킨십의 강도가 진해지고 아직까진 자연스럽게 다 받아주는 우리 언니. 시켜! 급기야 스킨십 진상의 노골적인 한방. 살짝 뒤로 빼는 듯 하다가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언니의 센스. 때로는 손님보다 적극적으로 자연스러운 방어 센스까지. 스킨십 진상도 전혀 문제없는 그녀들의 대처 능력. 마지막 세 번째 카메라 금녀의 공간에 투입된 여자 손님. 이때 언니들의 반응은 실험 시작. 언니 피하는 것 같은데요? 피하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낯선 여자 손님의 출연. 그리고 그녀를 경계하는 언니들의 신상. 순간 어색한 분위기가 맴도는데. 누구인데 잠깐 인사한다고 온 거야. 야, 이렇게 가끔 여자들이 뭐냐 여기도? 여자가 어디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멘트로 어색함을 풀어주고 여자 손님을 위해 자리까지 피해주는 언니들. 언니 링 먹습니다. 어디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볶음밥이나 볶음밥 드실래? 볶음밥. 볶음밥.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고 다정하게 여자 손님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역시 언니들 센스 만점이다. 세 번째 실험 결과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검증 완료. 외로운 늑대들의 깊은 밤, 허전한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편안함, 특별한 서비스가 함께한 룸사롱 주식회사의 문화였습니다. 자, 화면 보셨죠? 야, 야, 이 깊은 밤 초이스 2.0 룸사롱 주식회사 VCR. 야, 어땠습니까? 아니, 진짜로 밥이네, 뭐 안주네, 다 주네. 그러니까. 뭐만하게 다 주네. 뭐 먹을 거, 술 말고 그렇게 안주랑 뭐 밥 같은 거 다 주면 남긴 남습니까? 남는 게. 진짜로? 그래요? 그럼 어때요? 술값이 혹시 비싼 거 아니에요? 다른 데보다? 그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술이 한 병에 기본적으로 얼마 지어요? 예. 네. 얼마요? 10에 11? 6에 8? 많이 아시는데요? 예? 엘제이씨가 막 6에 8? 매스맨? 이렇게 되게 멋있어 막 되게 똑똑하고 막 근데 알고 보면 다 이상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잡기만 알아요 또. 일단 12년 기준 해서 예. 첫 세트가 35만 원이고요. 35? 예. 그 두 당으로 따져요? 아니면 거의? 병으로. 병으로. 예. 첫 세트 35, 두 번째 25, 세 번째 15, 15, 15. 오히려 더 많이 먹을수록 예. 더 싸게? 많이 드실수록 저렴하죠. 그래요? 야. 뭐 남겠어? 형 우리 30 걷어갖고 한번 가자. 30 걷어서. 아, 진짜. 그 밥을 주다 보면은 계속 공짜니까 안주도 그렇고. 그러게. 막 많이 달라 그러는 손님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드려요. 정말로? 예, 정말 많이 드려요. 예, 실증 안 내고 한 두 가지 빼지 않고. 절대 그런 거 없고요. 한 세트 좀 다시 달라 그래도. 예, 먹다 지칠 때까지. 먹다 지칠 때까지. 자, 그리고 그 VCR 딱 보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스킨십을 막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우리 아가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빠, 제 거 만지세요. 아니 근데 탈신성인이야? 얘들아 됐다 언니가 아니, 대신 들이댈게. 아 진짜 잡는 거 알지? 맞불 작전으로 예은이 혹시 지금 그 아무래도 이 업종에 계시다 보니까 혹시 연예인분들이 직접 들어온 적 있습니까? 자주는 아니고요. 네, 가끔.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그 지금 뭐 유명한 드라마 뭐 이렇게 뭐 주연 배우신데도 그분들이 오시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세요? 그냥 매너 있게? 아, 그냥 솔솔 제가 안 해드려요. 담고 싶어서. 담고 싶어서? 지금 뭐 이런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를 집에서는 혹시 다들 아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알아요.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머리 빡빡 밀어버린다고. 근데 지금 부르기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희 하는 일이요. 예. 결코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다른 대기업만큼 예. 예, 연봉도 그 정도 되고 하니까 숨길 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서비스 직업이 나한테 맞고 그리고 이 직업이 그 뭐 막말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보람도 찾을 수 있고요. 손님들의 스킨십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혹시 그러면은 그 일을 하시면서 생긴 뭐 직업병 같은 거는 있으십니까? 예, 명절 때 이렇게 식구들끼리 이렇게 집에 모여서 이렇게 노래방 같은 데 갈 때가 있어요. 분위기를 살리려고 이제 아빠 먼저 노래책을 찾는데 네. 오빠 빨리 찾아서 몇 번? 네. 오빠 몇 번? 내가 찾을게 이런 적도 많아요. 그리고 갑자기 주인도 집어넣고 쏙쏙 이런 거 아, 그런 적 있어요. 남동생 방에서 네. 나가면서 남동생한테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이고 남동생이 머리띠까 즐거운 시간 되세요. 남동생이 보세요. 머리띠까 누나 왜 그래? 저는 가끔씩요. 막 그 막 얘기하다가 할 말 없잖아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 이거.
아이고. 꼭 한번 달라는 손님. 당연히 들어왔는데. 삼촌. 삼촌이요? 뭐 소개시켰으면 밀려서 이런 거 방송에서 무슨 먹는 얘기 이렇게 많이 해요?